도마. A라는 회사라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부자 최저보험료 2만원이니까 2만원, 2만원, 합의 4만원 두 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저 보호막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같이 대국민 유행어 휘르륵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대장용종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대장용종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기트 플랜, 예, 비기트 플랜 2구요. 두건 가입이 돼요. 한 건이면 이렇게 가입이 안 되고 두 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급수 1급이고요. 20년 나 20년 만기. 이거는 갱신형으로 해드렸는데 비갱신형, 갱신형 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계약 갱신형 넣어드렸고 갱신형 일반 상해 사망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해 수습이 1호종 750만원 가입금액 넣어드렸고 750, 750. 그리고 갱신형 급성심근경색도 750, 나머지 특약은 넣어드렸는데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니까 2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질병사망 남자는 없어도 되고요. 여자는 2천만원, 상해수습비도 남자는 50만원, 여자는 10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자, 남성 40세 기준으로 2만원대 나오고요. 50대는 27,000원, 60대는 29,000원 나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1, 네, 그래서 두건 가입시 41,000원 정도 나오고 50대는 54,000원, 60대는 59,000원, 여성분들은 2만원. 남성이랑 별반 차이는 안 나요. 두건 가입하면 4526원 나옵니다. 50대는 4986원, 60대는 4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건 가입시 지금 예시표인데요. 대장은 50만원, 백내장은 50만원, 대장 용종은 150만원, 그리고 갑상선 질환은 250만원, 내혈관, 심혈관은 500만원, 장기이식, 암 특정 수술비, 개도, 개용, 대정맥은 1,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심플하게 거의 대장용종 플러스 알파 플랜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입하시면 두 구자로 보험료는 1 플러스 1 4만원으로 가입이 되고 오늘 가입하고 내일 뭐 건강검진 받든 내일 모레 건강검진 받든 1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보리니 분들이 건강검진 전에 보험이 없다고 하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가입을 막상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건강검진인데 어떤 용종 제거 있다? 그러면 써먹으면 되지만 만약에 용종 제거 안 하고 몸이 매우 건강해요. 아무런 의심소견도 없고요. 그러면은 당장 철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듯이 건강검진 받고 또 건강하다 얘기 들으면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또 거의 철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간편보험이에요. 3호 간편보험인데요. 대장용종 플러스 알파인데 아까 전에는 750만원이었잖아요. 지금 450만원. 그 질병 1호종 수술비가 1년 미만의 50%로 간편보험은 이제 단서조항이 있다. 아까 표준형은 1년 미만의 50%가 없는데요. 나머지 뭐 급성이나 짜잘하게 다 넣어드렸고요. 두건 가입하면 역시 보험료는 2만원. 네, 간편이랑 표준형이랑 보험료 차이는 별로 안 난다. 2만원이니까 두구자니까 4만원. 50대도 4만원, 60대도 53,000원, 여성이나 남성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싸요. 왜? 여성분들이 대장이든 위든 자궁이든 여성분들이 손해율이 수술비 보험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까 전에 거의 절반이에요. 아까 표준형은 백내장 50이었는데 지금 30만원, 대장용종은 아까 표준형이 150이었는데 대장 간편은 9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아까 표준형도 대정맥은 1,500만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대정맥은 90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료가 거의 뭐 표준형이라 별반 차이는 안 나지만 보장 한도가 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